안녕하세요. 상미모입니다. 오늘은 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굴은 이렇게 한 컵 정도만 해도 혹시 한 접시 나오거든요. 자, 이거를 가지고 굴전 한번 해볼게요. 굴은요, 이미 깨끗하게 제가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고요. 냉장고에 며칠씩 넣어놓은 거는 생으로 드시기 그러니까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. 굴을 씻으실 때는 여기 관자 같은 부분에요. 굴 껍질만 없게 잘 해주시고 한 두 번만 헹궈주시면 됩니다. 드셔보시면 어떨 때는 여기 짭조름할 때도 있고 슴슴할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짭조름할 때는 그냥 전을 부치시면 되고요. 슴슴하거나 좀 싱거웠다 싶으면 이렇게 소금을요 조금만 뿌려놓겠습니다. 한 두 꼬집만 넣고요. 후춧가루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. 참기름 약간만 넣고요. 섞어 넣겠습니다. 그리고는 전분이거든요. 감자 전분을 이렇게 한 두 스푼을 넣고요. 조물조물 섞어 놓겠습니다. 자, 너무 깍치지 말고 살살 하시면 돼요. 이렇게 감자 전분이 덜 발려졌다 싶은 곳이 있으면은 전분은 약간 이렇게 더 넣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해놓고요. 이 정도는 계란 한 개만 해도 되거든요. 계란 한 개를 부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굴전 준비 다 됐습니다. 여기다가 대파나 쪽파 정말 약간만 좀 곱게 다져서요. 좀 뿌려주겠습니다. 저는 청양고추 요거 작은 거 두 개. 저는 여기에 좀 맵지 않은 청양고추라서 이렇게 넣어도 크게 맵진 않더라고요. 근데 매운 거 같으면 조금만 넣으시고요. 그리고 혹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이렇게 파만 넣으세요. 파만. 그리고 저 고추. 이제 이렇게 섞어서 전을 부쳐보겠습니다. 처음엔 강하게 했다가요 좀 낮춰주겠습니다. 계란이 들어가는 전은요 빨리 타거나 색이 나기 때문에 불은 좀 약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식용유를 이렇게 좀 둘러줍니다. 굴을 구우시면 돼요. 불은 금방 익기 때문에요. 제가 불을 낮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색이 난 거는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나머지 색이 좀 덜 난 것만 조금 더 색을 내면 돼요. 자, 이런 거는 익은 것 같습니다. 앞뒤로 색이 노릇하게 나면 다 됐습니다. 이제 불을 끄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다 됐습니다. 본연의 맛을 이렇게 음미하시는 데는 역시 양념장은요 깔끔한 게 좋습니다. 진간장과 식초를요 1대1로 섞었습니다. 조금만 섞으시면 좋아요. 많이 하시면 양념장도 남으면 아깝거든요. 조금만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맛있는 굴전이 다 됐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개만 먹어보겠습니다. 굴전이라서 물컹물컹할 줄 알았는데요. 어디서 이런 쫀득한 굴전 맛이 나오죠?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. 너무 맛있는 매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디선가 쫀득한 맛이 나는 한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벌써 세 개째입니다. 안돼. 멈출 수가 없어. 맛있는 굴전. 안 찍어 먹어도 가는 데 있거든요. 그래도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